자, 지난주에 당부드린 대로 예습은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우리가 지대이론하고 이제 도시공간 구조 이런 10번 문제죠. 자, 요즘에 추세가 지대이론만 또는 도시공간 구조 이론만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이렇게 묶어서도 나오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대입을 좀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전혀 모르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다뤘던 내용들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1번에 리카도는 비옥한 토지의 희소성과 수학 체감의 법칙으로 인해 지대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예,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리카도의 지대 발생 원인은 항상 기억을 해두셔야겠고요. 마샬은 일시적으로 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는 생산 요소에 기속되는 소득을 준지대로 본 거죠. 그래서 준지대는 단기에만 성립할 수 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알론소는 토지의 이용은 최고의 지대집을 의사가 있는 용도에 할당이 된다. 맞는 표현이죠. 입찰지대라는 것은 토지 사용자가 지불할 수 있는 최대 지불 용이 또는 최고 가격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랬을 때 4번을 보시면요. 호이트는 적업주택지구가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 지역과의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선형으로 입지한다고 했을 때 그게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기억하실 거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저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셔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가시면은, 예,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보시면,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시카고 대학의 시카고 학파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예, 맞는 표현인데, 뭐, 학파에 대한 것까지는 뭐 얘기하진 않고요. 미국의 시카고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다음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 형성을 침입과 경쟁과 천의 등의 과정을 통해서 설명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으로 공간 구조가 분화되는 것을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 수록 고용기회가 적은 부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하지 않은 지역의 주거를 선정한다고 했으니까 걔가 틀린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중심 업무지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점유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저소득층, 고소득층, 통근자 지대로 했을 때요. 자, 우리가 저소득층일수록 도심에 가까운 곳에 주거를 정한 이유는 직장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래서 그런 내용이고요. 예, 그 다음에 선형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가 교통망을 따라서 확장이 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성장한다고 했을 때요. 그거를 방사형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다핵심 이론에서는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중심을 통해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11번에는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을 때, 예, 12번에 보시면, 거기 보시면 5번에 이 선형 이론은 도시의 공간 구조를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했다. 예, 도시 생태학적인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고요. 4번에 선형 이론은 하나의 중심이 아니라 몇 개의 중심지로 구성이 된다면 틀리죠. 선형 이론이나 동심원 이론은 다 단핵 도시를 가정하는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보다 원거리에 떨어져 입지한다면 틀리죠. 점유지대가 도심에 더 가깝게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에 보시면 다핵심 이론에 의하면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교통로선으로 축으로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에 설정한다. 그건 선형 이론이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겠죠.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저소득층일수록 고용기회가 많은 도심과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의 주거를 선정하는 경향이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아,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보시면요. 도시 공간 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를 물어봤을 때. 자, 내용에 보시면 1번에 선형 이론에 의하면 중심지와 멀어질수록 범죄 및 빈곤, 질병이 적어진다고 했을 때, 그거는 동심원 이론 얘기하죠. 동심원 이론상에서는 중심에서 외곽으로 나갈수록 주거 환경이 좋아져요. 그러면 당연히 도시 문제가 그만큼 줄어들겠죠. 범죄나 빈곤이나 질병 등과 같은 도시 문제가 줄어들게 될 것이고요. 예, 그 다음에, 동심원설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구와 주요 간선도로에 입지한다면 틀리죠. 그거는 선형 이론에 관한 내용이고요.
예, 그다음에 4번에 보시면 도시공간 구조의 변화를 야기하는 요인은 교통의 발달이지 소득의 증가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면 틀리는 거죠. 도시가 성장하는 데서는요, 교통의 발달과 더불어서 소득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그래서 두 가지가 같은 요인으로 제시가 되겠죠. 자파점 세탁소는 산재성이고 백화점 귀금속점은 집재성이다 그랬을 때 자파점하고 세탁소는 산재성은 맞는데요. 5번에 백화점은 집심성 점포라고 할 수 있죠. 백화점하고 귀금속점이 있죠. 예. 예, 요거는 다 집심성 점포에 해당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 문제에서의 답은 3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다익심 이론에서는 다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 활동 간의 집중 지향성, 이질 활동 간의 입지적 비양립성 등을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번을 가서 한번 보실까요? 예, 도시 내부 구조이론 및 입지론에 관한 내용 중에서 올바른 거를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기억에 동심원 이론에 의하면 점유지대는 고소득층 주거지역보다 도심에서 먼 곳에 위치한다면 틀리겠죠. 먼 곳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입지할 것이고요. 베버의 공업 입지론에 의하면 기업은 수성비, 인건비, 직접이익의 순으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 입지한다라고 그랬을 때 예, 틀리다는 얘기죠. 베버의 이론에 의하면요, 세 가지 요소를 차례대로 우리가 비교해서 전체적으로 가장 비용이 예, 적게 드는 지점에 우리가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논리죠. 예, 그 다음에 크리스탈레 중심지 이론에 의하면 인구 밀도 및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중심지 간의 거리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워진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요 지역에는 백화점이 있는데요. 주변에 B하고 C지역은 백화점이 없어요. 규모가 작아서. 그런데 얘가 주변에 D지역과 합쳐가지고 이런 식의 새로운 주거지가 형성이 되면은 여기도 백화점이 들어설 수 있죠. 그러면 중심지 간의 간격이 오히려 가까워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에 의하면 고객의 유인력은 인구의 크기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예, 맞는 표현이고요. 허프는 소비자가 특정 지역의 쇼핑센터에 갈 확률은 거리 경쟁 점포의 수 그리고 쇼핑센터의 크기에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리을하고 미음이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다만 허프의 모형에서 레일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경쟁 점포의 수가 들어간다는 거. 그죠? 예. 그래서 두 개가 맞으니까 답은 예, 2번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박스형으로 올바른 게 몇 개냐고 물어봤을 때도 내가 구별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론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기출에서 이제 나왔던 문제들인데 내용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보시게 되면 자, 16번에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 그죠? 근데 17번을 봐도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 두 개를 묶는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이렇게 형성을 하게 되니까 자, 16번에 보시면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산업 입지의 영향 요소를 운송비, 노동비, 직접 이익으로 구성하고 이 요소들을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이 공장의 최적 입지가 된다. 예. 맞는 표현이죠.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비용이 최소화가 되는 지점.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은 장소에 따라 수요가 차별적이라는 전제하에 수요 측면에서 경제 활동의 공간 조직과 상권 조직을 파악한 것이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것도 맞는 표현인 게요. 아, 래쉬에 의하면 시장 중심지 있죠. 여기서 가까운 곳에서가 수요가 제일 많을 것이고 시장에서 멀어질수록, 그렇죠? 외곽으로 갈수록 수요가 점점 더 줄어들게 되는 이유는 시장에 가까운 곳에 입지할수록 제품의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거의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판매 가격이 제일 저렴할 때가 수요가 제일 많아지고 그렇지 않을수록 판매 가격에 수송비가 포함이 되니까 판매 가격이 비싸지면서 수송비가 판매량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위치에 따라서, 그죠? 예, 그래서 수요가 차별적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넬슨의 소매 입지로는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시한 것, 맞는 편이죠. 그래서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 원칙을 제시하는 경우죠. 근데 넬슨에 대한 표현은요, 그 디귿의 지문 정도만 기억하시면은 계속 그게 반복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익심 이론은 단일의 중심 업무 지구를 핵으로 해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의 분리된 핵이 점진적으로 통합됨에 따라
전체적인 도시 구조가 형성이 된다. 그래서 리을에 대한 것도 맞는 거로 해서 답을 5번을 줬어요. 그러면 이 문제의 취지는 뭐냐면 읽으면서 시간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취지로 전부 다 올바른 걸 주는 케이스가 자주 나오는 케이스가 아니라 드문 케이스인데 출제자들은 이거를 또 활용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7번 문제를 가서 살펴보시면 컨버스는 소비자들의 특정 상점의 구매를 설명할 때 실측거리, 시간거리, 매장 규모와 같은 공간 요인뿐만 아니라 효용이라는 비공간 요인도 고려했다. 이거는 허프의 모형이죠. 그래서 허프가 여기 거리를 얘기할 때 이건 물론 이제 마찰 개수가 될 거고요. 이게 매장 면적이 된다 그러면 이 거리는 시간 거리뿐만이 아니라 실측 거리도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허프에 대한 거. 그러면 기억이 들어간 애들은 틀린 거니까 1번하고 2번은 답이 아니죠. 호이트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는 요인으로 그러면 틀린 거죠. 자, 전 문제에서 했었죠. 호이트는 고소득층의 주거지를 중심으로. 그럼 니은이 들어가면 또 안 돼요. 네, 그러면 1번, 2번, 3번, 4, 5번 다 틀린 거니까 답은 4번이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런 식의 배열을 주는 게 기본 형태죠. 그리고 디귿의 넬슨은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에 입주해야 되는지를 제시했다. 이건 16번의 디귿하고 유사한 지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알론소는 단일 도심 도시의 토지 이용 형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입찰지대의 개념을 적용했다. 예, 그건 맞는 표현인데요. 그래서 디귿하고 리을이 맞는 건데 참고로 티넨의 논리가 단핵 도시 과정이에요. 그래서 티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알론소의 논리도 단일 도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17번에는 답이 4번이 됐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 자, 뒷페이지에 넘어가면 19번 문제가 있죠. 여기는 또 제목이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이라고 또 출제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문제들이 도시 공간 구조하고 예를 들어서 뭐 지대론, 지대론하고 도시 공간 구조 또는 도시 공간 구조 이론과 입지론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19번 문제를 또 살펴보시면 도시 공간 구조 이론 및 지대 이론에 관련 설명이 틀린 거. 자,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 따르면 중심 업무 지구와 저소득층 주거지대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한다는 것은 맞는 편이죠. 우리가 여기 도시의 중심이 있고요. 점유지대, 그 다음에 저소득층의 주거, 요 사이에 점유지대가 위치한다. 예, 맞는 표현이 되겠고요. 호이트의 선형이론에 따르면 도시 공간 구조의 성장과 분화는 주요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 또는 방사형으로 확대된다고 얘기하는 경우죠. 자, 해리스하고 울만의 다핵심이론의 교통축을 적용해서 개선한 이론이 호이트의 선형이론이다. 이게 틀린 거죠. 동심원 이론을 수정 보완한 것이 그게 선형이론이에요. 그리고 얘네 둘을 합한 이론이 그게 다핵심 이론이죠. 예, 근데 선형이 다핵심 이론을 갖다 수정 보완했다면 당연히 틀리겠죠. 시대적인 배경이 틀리니까. 그리고 헤이그의 마찰 비용에 따르면 마찰 비용은 교통비하고 지대로 구성이 되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 곡선은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감에 따라 가장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산업별 지대 곡선을 연결한 거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요 지점에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 가격 있죠. 이걸 선택해서 연결한 선이 입찰지대 곡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페이지에 2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을 물어봤어요. 자, 그럼 거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토지용이 도시를 중심으로 지대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튀넨의 이론을 도시 내부에 적용하였다. 그러면 우리가 튀넨의 이론에 영향을 받은 애들이 있었죠. 하나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하나가 알론소의 입찰지대. 근데 봤더니 보기에 알론소의 입찰지대는 없어요. 그러면 남는 게 가의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그러면 기억은 가가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기억이 가가 되는 것은요. 1번하고 2번하고요. 3번이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공간적 중심지 규모의 크기에 따라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것을 실증한 거. 그거는 중심지론밖에 없으니인데 디귿을 니은에 해당하는 건 다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니은이 다가 되는 애 있죠.
1번하고 2번이 남게 되고요. 특정 점포가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매출액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장소에 입지해야 되느냐? 이게 넬슨의 소매 입지론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디귿에 대한 거는 라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그래서 넬슨의 소매 점포의 입지론은 요 지문에 대한 것만 계속 반복해서 내준 거예요. 다른 거는 없고. 그래서 그런 용어 정도는 하나 구별을 해 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해 드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거기 21번에 보시게 되면요. 다음 이론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21번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면 자, 호이트에 의하면 도시는 전체적으로 원을 반영한 부채꼴 모양의 형상으로 핵심의 도심도 하나이나 교통의 선이 도심에서 방사되는 것을 전제로 했다. 맞는 표현이죠? 예, 교통축을 따라서 부채꼴 모양이라는 게 결국 방사형으로 확대가 됐다는 얘기죠. 도시의 중심이 있다라면요, 중심을 통해서 이렇게 방사형으로 공간 구조가 이렇게 분화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경우죠. 그 다음에 래쉬에는 수요 측면에서 기업은 시장 확대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점에 위치해야 되더라. 맞는 편이죠. 래쉬의 최대 수요 이론이니까. 그리고 이제 튜네는 완전히 단절된 고립국을 가정해서 이곳의 작물 재배 활동은 생산비와 수송비를 반영해서 공간적으로 분화된다는 것도 맞는 편이죠. 그래서 이건 답이 5번이 되는데요. 이게 지문을 다 맞는 거로 주는 케이스가 이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예. 왜냐하면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또 까다로운 거죠. 예. 그냥 하나 뭐 이렇게 풀고 두 개 풀면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세 개가 다 맞는 지문이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을 가서 보시면, 예. 요게, 재작년에 나온 문제인데요. 다음을 모두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운송비의 관점에서 특정 공장이 원료지향적인지 또는 시장지향적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원료지수 개념을 도입한 것은 배버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배버는 우리가 3대 인자를 통해서 수송비, 노동비, 직접이익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그게 또 두 번째 나와 있죠. 최소 운송비 지점, 최소 노동비 지점, 직접이익이 발생하는 구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을 설정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최소 운송비 지점으로부터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이에 따른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액이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게 등비용선이에요. 일단 답은 이제 1번인데요. 등비용선이 뭐냐면 여기가 P라는 지점이 이게 최소 수송비 지점이에요. 근데 최소 수송비 지점에서 입지를 만약에 바꾼다라고 가정할 때 인건비는 지역에 따라 틀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L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L 지점은 최소 노동비 지점이에요. 여기는 최소 수송비 지점이고, 예, 여기는 수송비가 제일 절약이 되는 지점이고, 여기는 인건비가 제일 싼 지점인데, 만약에 공장이 입지를 바꿀 때 P 지점에서 L 지점으로 이동하게 되면 운송비를 절약을, 노동비를 절약을 할 수 있는데, 만약에 10원을 절약할 수 있어요. 노동비를. 근데 이쪽으로 공간을 이동하게 되면 10원에 추가되는 운송비가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업이 입지를 바꿀 때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운송비가 발생하는 동일한 공간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한 걸 등비용선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 시험에 두 번 인용이 된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25번을 보시면 다음 설명에 모두 해당하는 입지론을 물어봤어요.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는 주는 거예요. 저희가 항상 강조할 때 상업 입지론의 대표적인 게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인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은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한 이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공간상에 보게 되면요. 도시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재화의 도달거리가 넓죠. 인구가 규모가 크니까. 그러면 최소 요구치도 당연히 클 수밖에 없죠. 최소 요구치라는 것은 중심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인구수 또는 수요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거기 25번 문제 보시면 두 번째, 재화의 도달거리와 최소 요구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으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5번의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크잖아요. 인구 거의 1000만의 거대 도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네는 이 도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조달할 수 있는 공간 범위가 다른 규모가 작은 도시에 비해서는 현저히 높죠. 넓고. 그죠? 그러니까 인구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의 기능이 자리 잡고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항상 이론에서 포인트는 꼭 준다라는 거 그렇게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6번하고 27번에 대한 거 있죠. 예, 요게 허프의 모형에 대한 건데 요 정도의 내용을 정리하면 허프 모형이었을 때 기본적인 거는 정리가 가능할 거라고 보죠. 예, 26번에 보면 자, 요건 기억하시는 거죠. 중형 모형을 활용해서요. 상권의 규모 또는 매장의 매출액을 추정할 수 있죠. 시장 점유율이나 그리고 마찰 개수는 시장의 교통 조건과 쇼핑 물건의 특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이다. 허프 모형에 따르면요. 여기가 거리고요. 여기가 매장 면적이면 이게 마찰 개수죠. 예, 이 마찰 개수의 값은 별도로 계산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 마찰 개수의 값을 계산하면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계산하기가 불편하니까 여러분 계산할 때는 마찰 개수의 값은 2라고 가정한다고 해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제시를 안 해주면 값을 도출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3번에 보시면 모형을 적용하기 위한 적용하기 전에 마찰 개수가 먼저 정해져야 된다는 얘기죠. 1인지 2인지 3인지가. 그 다음에 교통 조건이 나쁘게 되면요. 마찰 개수의 값이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전문품점의 경우는 일상용품점보다 마찰 개수가 크다 그러면 틀리죠. 예, 그 얘기는 어디서 우리가 비롯할 수 있냐면 이게 오래된 이론이잖아요. 우리가 백화점 같은 경우가 집심성 점포에 해당이 되죠. 그러면 옛날에 우리나라도요. 198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서울의 백화점은 다 명동에만 있었어요. 그 당시에 서울의 모든 교통노선은요. 다 명동을 관통해서 갔다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명동이 위치하고 있으면 고객을 끌어다기가 좋고 고객도 상대적으로 도달하기가 용이하겠죠. 그러니까 마찰 개수가 적게 나타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5번을 틀린 거로 준 거고요. 27번이 작년에 언급이 됐는데요. 여기서는 옳은 거를 모두 고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억에 어떤 매장이 고객에게 주는 효용이 클수록 매장이 고객에게 선택될 확률이 더 높아진다라는 공리의 바탕을 두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맞는 표현이거든요. 그 다음에 해당 매장을 방문하는 고객의 행동력은 방문하고자 하는 매장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효용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예. 그러니까 이 효용은 매장 면적이 크게, 매장 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다양한 상품을,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시면은, 거리 마찰 개수는, 거기 보시면은 그 시설의 교통 조건과 매장 물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고, 교통 조건이 나쁘면은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음에 대한 거는요, 고정된 상권을 놓고 경쟁함으로써 재료성 게임이 되는 거죠.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이 도시 안에 매장이 3개가 있다 그러면, 자, 원래 얘가 매장에 대한 시장 점유율이 50%, 30%, 20%가 됐을 때, 얘가 만약에 플러스 10%가 된다는 얘기는 누군가는 이게 줄어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결국은 이 한도 안에서 결정을 하는 제로섬 게임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맞는 거는 5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인데요. 이 원래는 이 마찰 개수에 대한 부분이 있죠. 거기 디귿에 공간 마찰 개수에 대한 것이 주어져 있을 때 거리의 제곱의 반비라고 이렇게 나와서 그게 틀려 오류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래서 전항정답 처리하고 말았던 건데 그냥 문제에다가 단 마찰 개수의 값은 2로 가정한다 이런 식으로 줬으면 됐을 거란 얘기죠. 마찰 개수 승이라는 거는 오래전에 표현했던 표현이고요. 지금은 거의 쓰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요건을 수정을 해서 문제를 전해드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관계에서 예, 허프의 모형에 대한 것들을 정리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서부터 가보게 되면, 예, 모형을 우리가 이제 계산 논리를 이제 대입을 해보시는 거죠. 자, 그래서 29번에 레일리에 대한 소매 인력 법칙이 주어져 있죠.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고객을 끌어당기는 유인력은요. 자, 이거는 크기에 비례하고요.
도시의 크기에 비례하고 이 크기를 인구를 대입하기도 하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예,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 따라 소매 중력 모형에 따라 C도시와 C도시 소비자가 A도시와 B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이 얼마냐 이런 얘기죠. 거기 보시면 조건이 주어져 있죠. A도시의 인구는 몇만이냐면 5만 주어져 있죠.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보시면 A도시와 B, 거기 보면 신도시까지의 거리는 5km. 근데 이거는 거리의 제곱이니까 25죠. 예, 그러면 2000 이렇게 나오겠죠. 예, 그 다음에 B 도시는 인구가 몇만이냐면 32000이죠. 예.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2킬로죠. 2의 제곱이면 4죠. 그럼 얘는 8000이 나오겠죠. 예. 그러면 다 구한 거죠. 예. 우리가 여기서 A냐 B를 구하냐고 볼 때는요. A를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A를 대입하면 되고요. B를 구하라 그러면 A 플러스 B분의 B를 대입하면 되는데, 문제가 물어보는 경우는요, A 도시와 B 도시에서 소비하는 월 추정 소비액이 얼마냐고 물어봤을 때, 그러면 두 개를 합하면 1000이 나오잖아요. A는 1000분의 2000, 그러니까 얘는 20%. 얘는 1000분의 8000이니까는, 만분의 8000이니까는 얘는 80%. 그러니까 A 도시는 20%에 대한 시장 점유율을, B 도시는 80%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월 추정 소비액이 10억 원일 때 A 도시에서 2억 원, B 도시에서 8억 원을 쓰겠죠. 그래서 답이 3번이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그 30번 문제를 보시면은 A 도시와 B 도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이 C 도시는 A 도시로부터 5km, B 도시로부터는 예, 10km 떨어져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경우죠. A 도시 인구가 10만, B 도시 인구는 20만, C 도시 인구가 6만일 때, 자, C 도시에서 A와 B 도시에 유인되는 인구 규모를 물어봤을 때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A 도시의 인구가 몇만이냐면, 예, A 도시는 10만이죠. 근데 거리가 몇 킬로냐면 5km. 5의 제곱이면 25잖아요. 예. 그럼 얘를 계산하면 4천이 나오겠죠. 그러면 B 도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몇만이냐면 20만이잖아요. 20만인데 거리가 10km죠. 10의 제곱이면 100이죠. 예, 그러면 얘는 2000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가 나눠 보게 되면은 두 개를 합하게 되면은 A와 B를 합하면 6000이잖아요. 6000분의 A는 4000. 그렇죠? 3분의 2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B 도시는 전체가 6000인데 그중에 2000. 얘는 3분의 1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 C 도시의 인구가 6만이라고 그러면 6만 중에 4만 명은 A 도시로, 그죠? 2만 명은 B 도시로 가겠죠. 그래서 30번의 답은 3번 이렇게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이 주어져 있을 때요.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요, 계산을 할 때 만약에 A를 기준으로 구하라 그러면 요게 루트 안에 분모에 A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가 B가 되고요. 여기는 A, B 간의 거리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근데 거기 31번에 보시면요. A씨하고 B씨는 동일 직선 상에서 이렇게 존재하죠. A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B가 있죠. 거리가 있을 때 전체가 30km라고 그랬어요. 그죠? 예. 30km면 중간이 15km, 10km, 5km 제로가 될 거고요. 20km, 25km, 30km가 될 때 A 도시의 인구가 64만이에요. B 도시가 16만이에요. 그러면 일단 도시의 규모가 클수록 유인력이 커지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A 도시에 대한 어떤 거기 봤을 때 A시로부터 몇 킬로 떨어져 있냐 그러면 15km보다는 우측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답은 3번 이상이 돼야 돼요. 3번까지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A도시가 끌어당기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럼 A를 기준했으니까 여기 대입하게 되면 1 플러스 1. 여기가 64만, 여기가 16만이잖아요. 요거를 계산하면 4분의 1이니까 0.25가 나와요. 루트 0.25를 찍으시면은 이게 0.5가 바뀌어요. 그래서 1에다가 0.5 더하면 1.5죠. 30을 1.5로 나누면은 20km 나오겠죠. 그래서 답이 4번에 20km가 되더라.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16분의 64를 계산하면요. 요게 루트 얼마가 나오냐면 0.25가 나와요. 예.
그래서 루트 0.25를 계산기에서 찍으시면은 얘가 0.5로 바뀐다고요. 그러면 1 플러스 예, 요걸 계산한 거니까 0.5에 1 플러스 0.5에 놀리니까 1.5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30을 1.5로 나누면 20kg가 나오더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허프의 모형을 우리가 구해보게 되면요. 허프는 예, 개별 매장에 예를 들어서 효용을 구할 때 개별 점포의 효용은요. 여기가 거리에 따른 마찰기수가 되겠고요. 이게 매장 면적이 돼요. 예, 그래서 거기 32번을 보게 되면요. 쇼핑센터 1이 있죠. 예. 그런데 쇼핑센터 1에 보게 되면 매장 면적은 얼마냐면 예, 거기 보시면 1000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5번을 줬다는 얘기는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프의 모형에서는 이게 실측 거리를 쓸 수도 있고요. 시간 거리를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5분이라는 건 그냥 5km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보면 마찰계수의 값이 2가 되니까 5의 제곱이면은 25가 되겠죠. 예. 그래서 얘는 40이 나온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 E 쇼핑센터도 역시 1000이죠. 1000인데 얘는 거리가 몇 킬로냐면 예, 시간이 10분을 줬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10킬로하고 같은 의미니까 100이죠. 예, 나누면 10이 나오겠죠. 그러면 허프 모형도 똑같아요. A 플러스 B분의 A를 구하냐, A 플러스 B분의 예, B를 구하냐. 그럼 두 개를 합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거주지 A에서 쇼핑센터 1의 이용객 수를 물어봤어요. 그럼 얘를 물어본 거니까 두 개를 합한 거니까 50분의 40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죠. 그럼 0.8이죠. 얘가 80%니까 1000명 중에서 예, 우리가 800명이 예, 쇼핑센터 1으로 예, 쇼핑을 하러 가겠죠. 예,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더라. 800명.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하는 요령도 있고요. 예, 33번 같은 경우를 보게 됐을 때는요. 여기는 점포가 3개가 있더라도 허프 모형을 대입할 때는 동일해요. 그래서 33번에 보게 되면요. A에 대한 것도 결국은 여기는 거리의 마찰계수인데 마찰계수는 2를 줬고요. 5의 제곱일 거고요. 매장 면적은 500이잖아요. 예, 그럼 500에 25니까는 얘를 계산하면 20 나오고요. B는 매장 면적이 300인데 거리가 10km, 10의 제곱이니까 100이죠. 그럼 3이 나오고요. C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450인데 이게 15km고요. 15의 제곱이면 225. 그러면 2가 나오겠죠. 근데 문제가 물어본 것은 예, A를 물어본 거죠. 할인점 A. 그러면 전체를 더하면은 25가 되겠죠. 25분의 20이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0.8이에요. 그럼 80%란 얘기죠. 그러면 시장 점유율이 80%고요. 아, 거기 주민이 4,000명이 있는데 월 추정 소비액이 35만 원이래요. 이거를 계산하면 14억 나오죠. 그런데 A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이 80%니까 그러면 얘는 11억 2천에 대한 매출액을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할인점 A의 시장 점유율은 80%. 매출액은 11억 2천이 되겠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더라. 예. 그래서 이게 허프의 모형이나 이런 것들은요. 계산하는 요령을 우리가 알게 되면 조금 더 단순하게 구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보시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 한번 꼭 해보시고요. 연습을 또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첫 시간은 이렇게 정리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부동산 시장론의 또 빈출 지문을 정리해야 되겠죠. 그 정리가 마무리되면 정책론으로 이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